국어의 기초대사량 업그레이드 프로젝트 국어 날다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는 은나쌤이고요. 자, 우리 지난 시간에 뭐 배웠는지 기억나시나요? 지난 시간 우리 토익, 토론에 대해서 배웠어요. 뭔가 비슷한 글자라서 비슷할 것 같았는데 아니었지. 우리 토익은 협력적인 말하기, 토론은 경쟁적인 말하기였었고요. 자, 이런 개념들 알아두시고 특히나 토론 같은 경우에는 이런 용어들 있었지? 이런 용어들도 좀 자주 나오는 말들이니까 같이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바로 광고문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정확하게 광고가 뭔지, 어떤 특성이 있는지, 뭐 이런 것들과 함께 실제 광고들 몇 편을 좀 보면서 광고의 종류라던가 설득 전략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우리 오늘 광고에 대해서 공부한다고 했는데 오늘의 어휘는 바로 공익이라는 그런 어휘입니다. 공익은요, 공공의 이익이라는 말이고요. 즉, 공동체 전체, 사회 전체의 이익을 우리가 공익이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나 혼자만의 이익이 아니라 우리 전체의 이익이고요. 반대로 공익의 반대말을, 즉, 개인의 이익은 사익이라고 하지. 그리고 상품을 사고파는 행위를 통해서 이익을 얻는 일을 우리가 상업이라고 합니다. 알겠지? 이거 왜 이렇게 갑자기 뜬금없이 이거랑 같이 나왔냐면, 우리 광고의 종류에는요, 공익 광고와 상업 광고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공익 광고들은 즉 공동체 전체의 이익을 위한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금연 광고라던가 뭐 안전운전 광고라던가 또 악성 댓글 달지 마세요. 뭐 이런 광고들 있지? 이런 광고는 공동체 전체의 이익을 위한 거라서 공익 광고라고 부르고요. 여러분들 TV 틀면 나오는 그 물건 파는 광고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이거 상업 광고라고 불립니다. 그래서 오늘 공익이나 뭐 상업이나 이런 용어들을 좀더잘 알고 있다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오늘의 어휘로 가져와 봤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광고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네, 자, 그럼 우리 친구들, 이번에는 우리 광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어떻게 보면 있잖아. 우리 친구들이 되게 쉽게 노출되는 게 광고죠. TV만 틀면 우리 CF라고 하는 광고들이 막 나오잖아요. 오늘 내가 봤던 그런 광고라던가 뭐 이런 것들을 한번 떠올리면서 광고가 무엇인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알아보는데, 여기 보니까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서, 상대방을 설득하는 거네? 논설문도 설득이었는데, 광고도 설득이 맞아요. 알겠지? 그래서 일단 광고가 뭔지부터 한번 보자고요. 이 광고는요, 광자가 넓을 광자고요, 고가 알릴 거예요. 그래서 널리 알린다라는 그런 뜻인데요. 뭘 알리냐면,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정보, 이런 걸 다른 사람에게 알리는 거야. 근데 단순히 알리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 설명문 같은 경우는 정보를 알리는 게 목적이거든요. 근데 얘는 알리는 게 목적이 아니라 알려서 상대방에 뭔가 행동을 유도하는 거야. 만약에 CF, 물건을 파는 그런 광고라면 여러분이 물건을 사게끔 만드는 거, 요게 바로 목적이라는 거죠. 알겠지?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 소비자에게 널리 알리는, 그치? 널리 알리는 광고, 널리 알리는 의도적인 활동인데, 목적은 뭐다? 이걸 통해서 상대방을 뭔가에 설득하는 거야. 물건을 사게 하든지 아니면 어떤 행동의 변화를 가져오든지. 알겠지? 자, 근데 수용 태도는요. 즉이 광고를 받아들이는 제대로 된 태도는 뭐냐면, 우리 일단 물건을 파는 그 광고들을 한번 보자고요. 있는 그대로의 내용을 그냥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타당성, 신뢰성을 갖추었는지 평가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선생님은 가끔 이렇게 내가 되게 막 흔들리는 광고들이 몇개 있어. 뭐냐면 화장품 광고? 그거 있잖아. 놓치지 않을 거예요. 막그 광고 있잖아. 그거 보면 정말 예쁜 여배우들이 막 나와가지고 피부 너무 좋잖아요. 그걸 보고 있으면, 저걸 바르면 내 피부도 저렇게 될것 같은 막 느낌이 막 드는 거야. 나도 모르게 막 물건을 사려고 해. 이런 느낌. 그러니까 근데 이런 식으로 우리가, 아, 저건 연예인 피부니까 쟤네들은 관리를 받고 그러니까 저런 피부가 나오는 거지. 저 화장품을 발랐다고 해서 꼭저 피부가 되겠어라고 뭔가 이렇게 쫙 이성적으로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냥 나도 모르게 빠져드는 거죠.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면 그 직고를 못 면합니다. 그러니까 우린 항상 광고를 볼때 항상 이게 비판적으로 맞는 거야? 틈, 뭐, 이렇게 좀 그러니까 비판적으로 받아들여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타당성과 신뢰성을 평가해야 하는 이유는 광고 제작자가 수용자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 일부러 좀 사실을 축소하거나 왜곡하거나 과장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에요. 수용자의 이성보다는 감정에 호소해서 잘못된 판단을 하게 하거나 또 편견을 심어줄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늘상 비판적으로 보는 거야. 또 여러분들 홈쇼핑 같은 거 이렇게 부모님들이 좀 좋아하는 거본적 있지 않니? 그치? 나는 원래 TV를 잘안 보는데 어쩌다가 TV를 이렇게 틀어가지고 홈쇼핑 방송이 나오면 나도 모르게 빠져들어. 막 저걸 꼭 사야 될것 같아. 막 이런 느낌. 근데 막 우리들을 막 현혹시켜서 사실은 별것도 아닌 건데 어떻게 보면 사실을 좀 축소, 왜곡, 과장 막 해가지고 이걸 꼭 사게 만드는 이런 것들이 많으니까 우리는 항상 근데 비판적 그리고 신뢰성과 타당성이라고 하는 걸 항상 생각하면서 내 광고를 보아야 한다라는 거 일단 기억해 두시고요. 자, 광고의 종류는 목적에 따라서 공익 광고와 상업 광고로 나눠지는데요. 공익 광고, 이 공익이라는 거 우리 아까 했었지? 공공의 이익, 즉 우리 공동체 전체의 이익을 말하는 건데요. 사회 전체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만든 광고예요. 그래서 우리 아까 광고는 우리를 설득한다고 했잖아. 이 공익 광고는요, 뭘 설득하냐면 이 사회 전체의 이익을 추구하는 방향의 행동을 하라고 우리를 설득하는 거야. 그래서 사회 발전을 위한 규범을 제시해서 규범을 지키는 행동을 하라고 우리를 유도하고 설득하는 거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금연 광고 이런 거는 금연하라고 우리를 설득하는 거잖아요. 그치? 이런 것들을 말하고요. 상업 광고는 상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서 상품의 구입을 유도하거나, 그치? 상업 광고가 설득하는 건 뭐냐면, 이 물건을 사. 이걸 빨리 사. 이런 거라고. 기업을 소개해서 또 사람들에게 기업에 대한 좋은 인상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만든 광고인데, 이 상업 광고도 사실은 두 가지로 나뉘어요. 즉, 상품 광고랑, 즉, 상품의 구입을 유도하는 걸 상품 광고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기업을 소개해서 기업에 대한 좋은 인상을 심어주기 위한 광고를 우리 기업 광고라고 합니다. 뭐 상품 광고야. 맨날 TV에 나오는 게 상품 광고니까. 근데 기업 광고도요. 여러분 가끔 보면 왜 우리나라 막그 굴지의 큰 대기업들은 가끔씩 이렇게 자기네 광고, 저게 무슨 광고야? 뭐, 이런 광고 있잖아. 가끔씩 뭐, 사람이 미래다. 뭐 이런 거라던가 아니면 또 하나의 가족. 뭐 이런 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 기업의 좋은 이미지를 심어주는 뭐 그런 광고들이 있습니다. 그런 게 바로 기업 광고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 기업 광고도 어떻게 보면 기업의 이미지를 좋게 만들어서 우리 물건을 많이 팔리게끔 하는 게또 목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어쨌거나 이런 공익 광고와 상업 광고가 이 목적에 따른 종류이고요. 이번에는 매체에 따른 종류가 있어요. 인쇄 광고, 음성 광고, 영상 광고, 인터넷 광고 뭐 이런 건데요. 자, 인쇄 광고는 인쇄, 즉 종이에 나오는 광고라는 거야. 종이야, 종이. 그렇기 때문에 뭐 신문, 잡지, 전단지, 소책자 등 인쇄물 형태로, 즉 종이 형태로 제공되는 광고인데 종이기 때문에 다른 건못 쓰고요. 문자 언어, 즉 글자랑 이미지, 뭐 그림이나 사진, 뭐 이런 것들만을 사용할 수 있겠죠. 그치? 하지, 음성 광고는 보통 라디오 광고 같은 거. 여러분, 라디오 같은 거 들어보면 광고하잖아요. 앞뒤가 똑같은 전화번호 뭐 이런 거뭐 이런 거 나도 모르게 있잖아. 이렇게 귀에 꽂히게 특히나 있잖아. 라디오 광고는 우리가 시각적으로 볼수 없고 온리 뭐로만 이 소리로만 광고를 전달해야 되기 때문에 더 신경 쓰는 거야. 사람들 뇌리에 콕콕 박히게.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일부러 이런 노래라던가 막 운율을 맞추거나 뭐 이런 어떤 형태들을 되게 많이 써요. 그래서 막 이렇게 반복적으로 막 앞뒤가 똑같은 전화번호 뭐1577막 이런 식으로 자꾸 귀에 꽂히게 막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음성 언어, 음향 효과, 배경 음악 뭐 이런 것들을 주로 사용하고요. 자, 영상 광고는 우리 친구들이 알고 있는 영상, 즉 텔레비전이나 영화, 뭐 전광판 이런 데에 사용되는 광고인데요. 이건 다
다 쓸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음성, 문자, 음향 효과, 배경음악, 영상 다쓸수 있다. 그치? 그리고 인터넷 광고도, 마찬가지야. 얘도 거의 다쓸수 있어요. 자, 인터넷상에서 또 링크나 동영상, 또 팝업으로 이렇게 나오지, 요즘에는. 이런 매체들을 활용한 광고인데요. 얘도 다쓸수 있다. 음성, 문자, 음향, 배경, 영상 다쓸수 있다. 얘들아, 요런 특징들을 간단하게 좀 기억해 두세요. 근데 이 매체에 따른 종류는 우리가 생각하면 좀 대체로 그냥 알수 있겠지? 뭐 굳이 암기하거나 그러지 마시고요. 라디오니까, 음성이나 뭐 음악이나 이런 것만 활용할 수 있겠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지? 자, 그러면 이제, 제일 중요한 거야, 이게. 광고의 설득 전략. 자, 광고는 우리를 설득한다고 했지? 공익 광고는 좋은 행동을 하라고 설득하고요. 그치? 그리고 상업 광고는 물건을 사라고 우리를 설득하고 있는데, 자, 어떤 전략을 써서 우리를 설득하는지 한번 보자고요. 네, 제가 몇 가지를 이렇게 알려드릴 건데, 꼭 이게 전부는 아니야. 그러니까 대표적인 사례 몇 가지를 소개해 드리는 거예요. 일단 첫 번째가 친숙함을 활용하는 건데, 평범한 사람들을 등장시키거나 일상적인 상황을 제시함으로써 친근감을 느끼게 하는 건데, 뭐 보통 약간 그, 뭐, 빨래 세제라던가, 뭐, 이렇게 뭐지? 주방 세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광고할 때, 보통의 주부 같은 사람들이, 이거 있으니까 빨래가 너무 깨끗해져요. 막, 기름기가 쏙쏙 닦여요. 막, 이게 일반적인, 그냥 보통의 주부들이 나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얘 옆집 사는 아줌마 같은 저 아줌마 저거 쓰나보다. 나 써봐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 드는 거죠. 그래서 친숙함을 활용해서 이렇게 친근감을 느끼게 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유머를 활용하는 건 대상이나 상황을 익살스럽고도 품위가 있게 또는 우스꽝스럽게 표현해서 웃음을 유발하면서 주의를 끌고 광고 내용을 좀더 친근하게 느끼도록 하는 건데 뭐가 있었을까? 뭐 제가 요즘 되게 예전에 인상 깊게 봤던 그 광고가 뭐냐면 싸다고? 뭐 이런 거야. 갑자기 신동엽이 나왔는데, 개그맨 신동엽이 나왔는데 어떤 여자가 신동엽의 뺨을 딱 때리는 거야. 그러면서 싸다고? 뭐 이러는데 싸다고라는 말이 이렇게 때린다라는 싸다고의 의미도 있지만 물건값이 싸다고 이런 의미인 거야. 그래서 이런 어떤 언어의 중의성을 활용해서 웃음도 주면서 우리에게 좀 이렇게 광고 내용을 좀더 친근하게 아 저기는 싸구나 이런 느낌을 주는 뭐 그런 광고였습니다. 이런 게 여기에 해당하고요. 위협적인 내용을 활용한다. 즉 공포나 불안 등 위협적인 내용을 강조해서 설득하는 건데 대표적인 게 바로 보험 광고예요. 보험 광고 보면 가끔씩 뭐 이런 거야. 당신이 갑작스러운 죽음을 당했을 때 여러분의 가족의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뭐 이런 거지. 그래가지고 자기 갑자기 죽었을 때막 상복을 입고 아내랑 막 아이들이 막 울어. 막 그런 다음에 되게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모습들을 막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 한 집안의 가장 남편은 내가 갑작스럽게 교통사고로 당했을 때 우리 가족들이 어떡하지? 막 이런 생각이 들면 당장에 보험 가입하겠죠. 그러니까 이런 어떤 불안감을 조장하는 이런 방법이 여기에 해당하고요. 자, 객관적으로 설명하는 건 제품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객관적으로 설명해 주는 거야. 되게 약간 좀 심플하게. 그래서 소비자나 대중이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스스로 할수 있도록 그냥 객관적으로 설명해 주는 그런 심플한 타입의 광고도 있을 수 있어요. 오히려 이런 광고가 너무 자극적인 게 많으니까 이렇게 혹할 수도 있는 그런 광고인 거죠. 자, 이번에는 노래를 활용하는 건데, 내가 아까 뭐 앞뒤가 똑같은 전화번호 막 이런 거 했잖아.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귀에 콕콕 박히는 그런 어떤 배경음악 같은 것들을 활용해서 내 제품을 함께 떠올리게 만드는 뭐 이런 것들이죠. 그 선생님 어렸을 때 요즘에도 나오는 건데 스크류바라는 아이스크림이 있는데 뭐 이상하게 생겼네 막 이러면서 막 꼬이잖아 막 이런 느낌 그러면서 스크류바가 연상되죠. 그러니까 이런 느낌으로 노래를 활용하는 이런 방식이고요. 전문가 이것도 진짜 많습니다. 권위 있고 신뢰할 만한 사람을 등장시켜서 설득하는 건데 뭐 대체로 뭐 의사가 그러니까 치약 선전할 때 치과의사가 나와가지고 이거 치과의사들이 뽑은 제품이라고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거나 뭐 이거 쓰면은 뭐 충치균이 뭐 99%가 없어진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내가 얘기하면 신뢰성이 없는데 그런 전문가가 나오면 그런가 보다라고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방식을 쓰기도 하고요. 가장 많은 유형이 이거네요. 연예인, 그지? 연예인이나 유명인을 등장시키는 건데 소비자나 대중이 좋아하는 인물을 등장시켜서
그들의 생활 방식을 따라하고 싶게 만드는, 내가 아까 화장품 보고 저거 바르면 저 여자처럼 될까? 뭐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게 여기에 해당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어쨌거나 얘들아, 지금 내가 일곱 가지를 말했지만 이거는 그냥 대표적인 사례인 거고요. 이거 이외에도 더 있을 수는 있습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문제 볼게요. 자, 상품 판매, 기업 홍보, 공공의 이익 증진 등을 목적으로 하는 걸 네, 광고라고 한다. 맞네요. 자,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는 걸 공익, 상품 판매와 기업 홍보를 목적으로 하는 건 상업 광고. 그치? 사회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공공의 이익을 추구하는 걸 네, 공익 광고 맞습니다. 둘 다 맞고요. 자, 그 다음에 광고 수용할 때 바람직한 태도. 사실을 숨기거나 축소하지 않았는지. 오, 좋아요. 이런 거 봐야 되고요. 사실을 부풀려 제시하고 있지 않은지. 네, 봐야 되고요. 사실과 다른 정보를 제시하고 있진 않은지. 맞습니다. 그리고 주장하는 내용이 객관적인 근거를 갖고 있는가. 이런 것도 판단해 봐야 돼. 하지만 광고의 내용이 수용자. 얘들아, 수용자가 누구야? TV 광고라면 시청자들, 이게 수용자인 거야. 이 수용자에게 효과적으로 전달될 수 있었는지 판단한대요. 근데 이거는 얘들아, 광고를 만드는 사람이 자기들끼리 만들면서 이거 설득력 있는 건가 없는 건가 이러는 거지. 우리 입장에서 우리가 수용하는데 저거 수용성 이러면 안 된다고 알겠지? 이거 5번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잠깐만 쉬었다가요. 오늘은 실제 그냥 광고들을 한편, 그러니까 작품이 아니라 광고들을 보면서 네,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우리 실제 광고를 좀 보도록 할게요. 요거 일단 우리는 설득 전략을 한번 파악해보죠. 광고를 보면서 어떤 방식을 활용해서 우리를 설득하고 있는가 살펴보는데, 보이니 얘들아? 여기 되게 어려 보이는 아이인데요. 팔뚝이 뭐 이따만해, 근육이 뭐야? 이랬는데 아빠 차만 타면 이런 거예요. 아, 느낌이 오지, 얘들아. 그래서 여기 내용 보면, 차만 타면 변하는 우리 아빠 수현이가 얼마나 불안한지 아세요? 뒷좌석에 앉은 수현이 얼굴을 떠올리며 조금만 더 부드럽게 운전하세요 라고 이렇게, 아이를 위해서 안전운전하세요 라는 건데, 그러니까 이 아이가, 아빠가 운전을 너무 막 하는 거야. 그러니까 얘가 겁나가지고 손잡이를 막 잡다 보니까 팔뚝이 이렇게 굵어졌다 라는 뭐 이런 내용인데, 애가 팔뚝이 이렇게 굵어 아하하하 라고 빵 터지진 않지만 얘들아, 그래도 뭐를? 바로 유머를 활용해서 이렇게 광고에 호감이 가도록 하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아빠 입장에서는 또 우리 애가 이렇게 불안해하면 안 되지 라고 이렇게 설득의 효과가 있겠죠? 그치? 자, 그리고 이번에는요, 여기 그냥 보통 옆집에서는 할머니 같은 느낌의 분이 길거리를 이렇게 청소하고 계시네요. 자, 얼마 전 옆집으로 이사 오신 김할머니는 매일 이른 아침마다 골목길 청소를 하신대요. 그런데 김할머니는 늘 당신 집보다 우리 집 앞을 먼저 쓸어주시는, 그러니까 정말 이웃 간의 정이 넘치시는 너무너무 따뜻한 마음씨를 가진 분이시네요.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보이지 않는 따뜻한 손길이 마음을 움직이는 큰 힘이 됩니다. 라고, 얘들아 어때요? 공익 광고지. 그래서 자, 친숙한 상황이나 평범한 인물을 등장시켜서 자, 이렇게 하는 건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게 만드는 그런 공익 광고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이번엔 요거 볼게요. 요거 만화 컷으로 볼 텐데, 자, 지금 약간 홈쇼핑 같은 느낌인데, 전문가와 함께하는 현명한 세탁 비법, 뭐 이래가지고, 성인이 하루 평균 흘리는 땀 1L. 진짜요? 각질은 최대 10g. 박사님, 이 땀과 각질이 옷에 남아있으면 어떤 문제가 있죠? 라고, 이 사람은 그냥 이렇게 진행자인 거고요. 여기가 박사님이니까 뭔가 뭐 이런 섬유라던가 무슨 뭐 이런 것들을 전공하는 뭐 이런 박사님이겠죠? 그랬더니 세균의 먹이가 될 수 있으므로 확실히 없애야 합니다. 뭐 이거 섬유공학 박사라고 나와 있구나. 근데 빨래할 때 이 깔끔이를 쓰면 수문대와 유해 세균까지 없앨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막 99.9% 살균 막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근데 내가 얘기하면 설득력이 없지만 이 사람이 섬유공학 박사니까 맞나 보다 라고 이렇게 믿음이 가겠죠. 즉 전문가를 등장시키는 이런 설득 전략을 활용한 건데요. 그래서 광고 내용에 신뢰감을 갖게 만듭니다. 그래서 빨래할 때마다 꼭 깔끔히 하세요 뭐 이런 거 나오겠죠? 자, 그러면 일단 우리 설득 전략을 이런 식으로 평가를 해봤는데요. 자, 가부터 다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우리 가는요, 그 아가가 이렇게
막아두고 있는 거잖아. 공익 광고. 맞아요. 우리 아빠의 안전 운전은 우리 공공의 이익과 관련된 부분이지 공익 광고고 공익적인 목적 맞습니다. 그리고 네, 인쇄 광고였어요. 그냥. 자, 표현 방법이 제약되어 있다. 즉 표현 방법이 넓지 못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종이에다가만 하는 거니까 문자랑 이미지밖에 활용할 수 없겠지? 맞고요. 자, 가는 광고 목적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았다. 아니야. 앞에 맨 마지막 문구로 아이와 함께 있을 때는 좀 더 부드럽게 운전하세요라는 이런 문구가 아예 있었다고요. 아주 구체적으로 직접적으로 제시했습니다. 자, 그다음 다는 상업 광고로 상품 판매를 목적으로 해. 맞아요. 그 깔끔이 광고죠. 빨래 세제, 세탁 세제. 자, 그래서 맞는 거고요. 다는 상품의 기능을 광고해서 구매를 촉구. 맞네요. 자, 그럼 이번에는요, 역시나 설득 전략과 함께, 뭐, 광고가 어떤 유형인지, 뭐, 이런 것도 좀 볼 텐데, 뭐야, 이거 아이스크림이잖아요. 근데, 얘들아, 자세히 보면, 아이스크림의 모양이긴 한데, 이게 동그라미가 파란색 동그라미고, 지구, 푸른별 지구의 모양과 같은데, 이 푸른별 지구가 아이스크림 녹듯이 녹고 있습니다. 아, 지구온난화에 대한 이야기 하고 있는 거구나. 그래서, 이걸 통해서 우리 아이스크림이 녹듯 지구가 녹고 있어 이런 식으로 지구 온난화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켜 사람들이 환경에 대해서 생각해보게 만드는 그런 광고이고요. 설득 전략은 즉 우리 배웠던 유형 중에서 공포감, 불안감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유형인 거죠. 지구를 녹아내리는 아이스크림처럼 표현해서 공포심과 불안감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있고요. 지구 온난화를 막자라는 얘기니까 공익과 관련된 이야기지? 공익 광고입니다. 자, 그리고 누굽니까 이거? 선생님은 아이돌 잘 몰라가지고 누구예요? 우리 누구? 잘생겼네. 그치? 어쨌거나 얘들아. 혹시 아는 친구 있으면 선생님 오픈톡에 올려주세요. 자, 어디를 봐도 완벽하다. 360도 완각 라인 막 이래가지고 지금 교복 광고인 것 같은데요. 대체로 교복 광고들은 이렇게 아이돌이 되게 많이 나오지, 그치? 그래서 특히나 이렇게 청소년들이 입는 거기 때문에 청소년들이 좋아하는 이런 아이돌들이 되게 많이 나오는구나. 아이돌, 즉 유명 연예인을 등장시켜서 그들의 생활 방식을 따라하고 싶게 만드는. 제가 입은 교복 너무 멋있다. 나도 저 교복을 입으면 쟤처럼 멋있어지겠지? 이런 느낌이 들게 만드는 광고입니다. 그리고 목적은 이 교복을 판매하고자 하는 거니까 상업 광고가 되겠죠? 자, 그럼 문제 한번 볼게요. 나와 라를 영상 광고로 제작한다고 할 때 그 표현 방법으로 적절하지 않은 건데요. 자, 영상 광고, 얘들아. 영상 광고. 즉, 나는 지면 광고, 인쇄 광고인데 이거를 영상 광고로 바꾸면 나에 제시되어 있는 문자를, 내레이션으로. 왜? 영상 광고는 이렇게 음성도 집어넣을 수 있으니까 가능합니다. 그리고 나에서 도로를 쓸고 있는 할머니의 빗자루 소리. 이런 것도 괜찮네요. 그치? 이런 어떤 효과음도 넣을 수 있겠어요. 자, 그리고 라는 이건데요. 라의 경쾌한 음악이 배경에 깔리도록 한대. 근데 얘들아, 내용이 뭐야 이거? 지구가 아이스크림처럼 녹아내리고 있대요. 절대 즐거운 내용이 아닌데 여기다 경쾌한 음악을 넣는다고요? 안 되지 얘들아. 적절하지 않습니다. 자, 라의 지구가 녹아내리고 있습니다 라는 자막을 넣어주는 것도 나쁘진 않죠? 라에서 아이스크림이 녹아내리는 내 모습을, 그치? 녹아내리고 있는 이 모습 자체를 막 보여줄 수 있어. 그치?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요걸 좀 볼 텐데요. 광고의 올바른 수용입니다. 근데 올바른 수용, 즉 계속해서 우리 비판적으로 수용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즉 신뢰성과 타당성을 한번 평가해 보자라는 거야. 우리 신뢰성이라는 건 뭐냐면 이 광고의 내용이 믿을만한지, 허위 내용은 없는지, 가짜 내용은 없는지, 또는 사실을 과장한 건 없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꼼꼼하게 따져보자라는 거고요. 타당성이라는 건 여기서 주장하고자 하는 내용이 논리적인지 타당한지 이런 것들을 좀 살펴봐야만 우리가 그 짓고를 안 면한다고요. 알겠지? 봤을 때 텐 다이어트 뭐 이래가지고 이 텐이 10위를 얘기하는 건가 봐. 10위로 당신의 10%가 사라집니다. 먹으면 이렇게 금방 쑥쑥 빠진다 뭐 이런 얘기 같은데 작은 캡슐 안에 인체에 필요한 단백질이랑 영양분이 모두 들어있대요. 그래서 이거 먹으면 배가 안 고프대요. 기력도 안 떨어진대요. 대박 좋은데? 자, 그리고 그래서 10일이면 체중이 줄어드는데 열량을 내는 음식을 따로 섭취하지 않기 때문에 몸속의 지방이 연소하면서 체중이 감소한대요. 이 원리로 10일이면 체중의 10%를 줄일 수 있다고.
약좀 먹었다고 이렇게 10%가 줄어들면 이 약을 한달 동안 먹으면 도대체 얼마가 빠진다는 거니? 그치? 약간 그리고 좀안 믿어지지 않아? 그치? 믿어지지 않지 않니, 얘들아? 그치? 그래서 10일이면 정말 체중이 줄어드는지 뭔가 우리에게 구체적인 뭐 실험 결과를 제시한다거나 뭐가 있어야 되는데 그냥 그런 것도 없이, 밑도 끝도 없이 살 빠져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섭취는 간단하다. 뭐 이런 이야기들 막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광고를 네, 그냥 믿으면 안 된다. 신뢰성, 타당성을 평가해서 하지 말아야 돼요. 알겠죠? 자, 그래서 비만으로 고민하는 사람에게 체중 조절 약품을 구입하도록 설득하는 상업 광고인데요. 자, 10일 동안 캡슐만 먹어도 기력이 떨어지지 않고 배가 고프지 않다고 했는데, 그치?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 또 10일 만에 체중의 10%가 감소한다고 했지만 실제 성공 사례나 결과를 확인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믿을 수 없어요. 또 운동이나 다른 노력 없이 약 복용만으로 체중을 쉽게 줄일 수 있다는 내용은 약의 효과가 좀 과장되어 보이는 거죠. 그리고 사실 우리가 약을 이렇게 한 캡슐 하나 먹는다고 해서 음식을 안 먹을까? 그렇진 않을 거야. 그치?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문제만 볼게요. 다음 광고 문구에 대한 평가. 자, 이 제품은 여배우가 사용하는 화장품이므로 여러분들도 이것만 바르면 백옥 같은 피부를 가질 수 있습니다. 자, 얘들아, 이것만 바르면 피부가 좋아진대요. 근데 그렇게 말하는 근거가 이게 여배우가 사용하는 화장품이기 때문이래. 뭔가 이상하다. 지나치게 소비자 감성에 꼭 그렇진 않고요. 제품 효과의 근거가 설득하려는 내용을 뒷받침하지 못해요. 맞습니다. 그치? 얘들아, 여배우가 사용하는 화장품이니까 나도 이걸 바르면 피부가 좋아져? 아니야. 그 여배우는요, 관리를 많이 받거나 아니면 태어나기를 좋은 피부를 가지고 태어난 거야. 그치? 물론, 이 화장품을 써서 조금 좋아지긴 했겠지만, 백옥 같은 피부를 만들 수 있는 건 아닐 거라고요. 그치? 답은 2번이고요. 모호한 표현이 사용되어 두 가지 이상의 의미로 해석될 수도 있다. 아니고요. 뭐 제품을 사용한 여배우가 누구인지 밝힐 필요 없어. 자극적 내용 그것도 아니네요. 어쨌거나 이렇게 해서 우리 오늘 다양한 광고들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광고의 내용 한번 날개 노트로 넘어가서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네, 자, 그럼 우리 친구들 이제 날개 노트에 오늘 내용들 정리를 해보도록 할까요? 자, 광고,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소비자에게 널리 알린다. 그치? 널리 알리는 의도적인 활동이고, 그 소비자를 설득하기 위한 거라고 했었죠? 자, 목적, 광고의 종류는 목적에 따라 공익 광고와 상업 광고, 매체에 따라서는 인쇄, 음성, 영상, 인터넷 광고 등이 있고요. 설득 전략은 친숙한, 위협적인 내용, 노래, 유명인, 유머, 객관적으로 설명하기, 전문가 등장시키기 등등등 다양한 것들이 있었다. 그리고 우리 요 다양한 좀 광고들을 봤을 때, 자, 이거는 일단 우리 안전운전이라고 하는 네, 공익을 위한 거니까 공익 광고, 그리고 이렇게 종이 같은 데 되어 있죠? 인쇄 광고인데, 자, 뭐 어떤 설득 전략 여기에서 바로 유머를 활용했다라고 했었지. 아이 팔뚝이 이만한 네, 그런 유머를 활용했고요. 자, 얘도 역시나 이웃 간의 정이라고 하는 이런 공익 광고이고요. 역시 인쇄 광고인데, 이번에는 우리가 흔히 볼것 같은 옆집 아줌마, 옆집 할머니 같은 느낌이잖아요. 바로 친숙함, 평범한 인물을 등장시키는 친숙함을 활용한 그런 방법이에요. 자, 그리고 여기는 이 세탁세제를 판매하는 그런 상업 광고였고요. 영상 광고라고 볼수 있는데, 여기에는 누구? 섬유공학 박사를 등장시켰죠. 즉, 전문가를 등장시켜서 좀더 신뢰감을 주는 방식으로 우리를 설득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아이스크림 녹듯이 지구온난화 때문에 지구도 녹고 있다. 뭐 이러한 우리에게 위협적인 내용을, 즉 불안감과 공포감을 조장하는 이런 방식으로 광고하고 있고요. 자, 여기는 네, 멋진 아이돌이 등장했네요. 그쵸? 자, 유명인을 등장시키는 건데요. 교복을 파는 그런 상업 광고다라고 이렇게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네요. 어렵지 않았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오늘 내용은 마무리하고요. 벌써 다음 시간이 마지막 시간이야, 얘들아. 다음 시간에 강연과 협상을 통해서 우리 비문학 강의는 마무리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